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임시 휴장에 들어갔던 문화 관광 시설들이 봄을 맞아 속속 문을 열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등 새 단장을 마치고 철저한 방역 속에 관람객을 맞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로 잠시 문을 닫았던 문경세제 내 옛길 박물관과 자연생태 박물관이 15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박물관은 봄을 맞아 중단됐던 전동차를 정상 운행하고 관람시설과 상가시설에 대한 방역 전담 인력을 5명 더 늘렸습니다. 문화콘텐츠 테마파크인 문경 에코랄라도 일부 시설을 새롭게 꾸몄습니다. 기존 석탄박물관 내 은성갱도에 실감 콘텐츠를 도입했습니다. 1994년 폐광되기 전까지 4,300여 명의 광부가 일하던 갱도를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말로만 들었었고 처음 접하는 부분인데 일단 애들이랑 같이 와서 좋은 경험도 됐고요. 근데 모르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생소한 단어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해설자님께서도 많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도 많이 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애들한테 많은 경험이 됐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갱도 내에 들어서면 기존 전시물과 함께 홀로그램과 증강현실 등 7개의 신규 콘텐츠가 더해져 실제 광부의 삶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3일 날 문경 석탄박물관 은성갱도 실감 체험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1963년에 뚫은 실제 갱도 공간에다가 저희가 실감 기술과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공간과 기술과 예술을 합해서 다른 곳과 차별화되는 그런 공간을 저희가 이번에 구축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속에도 일상 속 방역 문화가 정착되면서 주요 문화관광시설들이 새 단장을 마치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